98쪽 Do it yourself. 다음 단어에 우리말은 영어로,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써라.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읽고 뜻말하면 되겠네요. 1번 Appear 나타나다. 어떤 문장에 있었더라? Airplane Suddenly An airplane appeared and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out of it.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Tool 뜻은? 도구 Appear는 나타나다죠. 뭐 일곱까지 해야 됩니까? Tool은 어떤 문장에 있었어요? Smoke jumpers jump into a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With only a few tools. 오직 소수의 아주 적은 도구만 가지고 살 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Smoke jumper 뜻은 삼림 소방대원 이런 건 되겠죠. 어디에 나왔죠? They were smoke jumpers에 나왔고 그 다음 문장에 smoke jumpers jump into 거기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나왔죠? 한 두 군데 나왔던 기억인데 It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it for that fast. 거기도 나오고 또 However,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나나 어디 하는지 몰라? 각각의 단어가 어디에 나왔는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나왔죠. Could not get to the fire.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없었다 할 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번개는? Lightning. LIGHTNING죠. 어디에 나왔죠? Last week, lightning struck a tree and spread a fire in a moment.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그때 나오죠. 그다음 번지단은 spread. spread고요. 어디 나왔죠? Last week, lightning struck a fire and spread. 아, it spread quickly. Fighters had to. 할 때 나왔죠. 갑자기 suddenly 어디에 나왔죠? Suddenly an airplane appeared and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out of it. 불 끄다 put out 어디에 나왔죠? Then how do they put out a fire in the forest? 어? 자, put out도 우리가 put out하고 같이 설명했던 게 put out도 있었고 또 turnover도 있었고 또 이게 답니까? get to는 아닌데요. get to가 여기다가 get to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러면 get it입니까? get to이십니까? 얘는 아니야.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야. 저 동사 뒤에 전치사야 얘는. get to 아닙니다. put out, turn over, 또.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cut down. 또.
아니 단어도 덜 뗐는 분위기인데요, 니들? Pull out, turn over, cut down, move away. 왜 얘가 얘들 같이 설명했지? 이어 동사. Get to 하고는 다르다 했어. Get to 이 시야에는. 하지만 여기에 목적으로서 지금 이어 동사의 목적 in 넣으면 pull it out, turn it over, cut it down, move it away. Get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어순주의해야 되는 문법이라 그랬어. Get to it. 거기에 도착하다 get to it이지 get it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을 뭐 끄다 pull it out. 그것을 뒤집다 turn it over. 그것을 잘라내다 cut it down. 그것을 치워버리다 move it away라고 했습니다. 목적어가 인칭대명사로 인칭대명사란 말 어려울 거 내가 앞만 길어봤자 해버리면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라고 했던 애들입니다. 자. 이어 동사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얘는 get 먼저 get to에 대해 설명하면 get to는 get이라는 동사 뒤에 전치사야, 전치사.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뭘 만들고 있냐? 어디로를 만들고 있어. go to school하고 같죠. go to school. 이것도 가다 뒤에 전치사, school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where를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go to나 get to 뭐 이런 것들은 동사 뒤에 전치사야. 나를 보세요 라는 표현이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이것도 동사 뒤에 전치사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어 동사는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put out은 이게 이제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사는 when you're how, why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일까? 왜 불을 끄다를 영어스럽게 설명하면 그것을 어디다가 갖다 놓는다는 얘기냐면 밖에다가 눈에 안 보이는데 치워놓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끄다가 된 거고요. turn over는 over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turn 돌려서 뒤집어 놓는다 말이야. 이거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 동사야. 그 다음에 cut down 이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잘라서 위에 온단 말이야, 밑에 둔단 말이야. 밑에 둔다. 그러니까 잘라내서 잘 베어낸단 말이야. 그 자리에 못 있게 하고 밑으로 치워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리고 내가 away의 뜻 가르쳐줬어. away는 멀리란 뜻이었어. 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동사랑 부사가 합쳐졌기 때문에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온 get하고는 달라. 그래서 목적어를 사이에다가 전치사, 아니 뭐야 그 얘는 뭔 수를 써도 학교 가다라는 표현을 go school to로 할 수는 없어. 항상 go to school이야. 이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그냥 앞만 길어봤자 안 한 뭐 그냥 명사다. 예를 들어서 the fire, put out 같은 경우에 the fire 같은 거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the fire가 목적일 때는 put the fire out도 되고 put out the fire도 돼. 왜? 이어 동사기 때문에. 근데 얘는 go school to 이런 거 안 되고 get 마찬가지야. get 뭐 화재 현장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을 get the fire to가 아니고 get to the fire 밖에 안 된단 말이야. get to the fire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고 전치사구나. 그러니까 얘를 앞만 길어봤자 해서 it으로 바꾸더라도 사이에 들어오진 못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뭐냐? The work takes a long time. 그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원인이었어. 그 작업은 몇 가지 작업이냐? Cutting down trees. 세 가지. 그렇죠. 그 다음 cutting down trees 한 다음에 당연히 뭐가 했어? Moving them away 하겠지. Away. 그렇죠. And turning the over. Turning what? Turning the soil over. 아, 흙을 뒤집는 거 이런 것들 그런 짓을 그 세 가지 짓을 왜 했더라? 왜 그런 짓을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해서 했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fire 아, 스모크 점퍼들은 often have to stay 이과의 주요 문법 해야만 한다 머물러야만 한다 where 어디에 in the forest how long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머물러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어때 보여요? 편안한 일인 것 같아? 힘든 일일 것 같아? 힘든. 그렇죠. 힘들지만 또 보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위험 수당도 빵빵하게 나오겠죠. 돈 많이 벌겠죠. 돈 많이 벌 거야. 그렇습니까? 위험하지만. 자, 그래서 11분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마무리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네, 여기도 뭐 14, 15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기는, 뭐 11분부터 15분까지 뭐 결론 부분이긴 한데, 14, 15 부분 요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14, 15 같은 이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겠지.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14, 15를 보고 뭐라 그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1번 문장부터 이제 형광펜 칠해가면서 보겠습니다. 11번 문장 읽어볼까요?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뭐 묻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이니까 want, 그 다음에 to be a smoke jumper 살펴보겠죠. 그리고 to be a smoke jumper가 몇 가지 뜻인지도 물어볼 거고요. 그 중에 이 문장 속에서는 무슨 뜻이다 이런 것도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계속 15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됐습니까? 여기 be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왜 be가 아니고 왜 being의 형태가 해야 하는가. 됐습니까? 또 다른 형태 뭐가 다른 거는 뭐 혹시 되는 거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anger가 오면 안 되는 이유, 반드시 dangerous, danger는 못 오죠. 이 자리에 dangerous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dangerous 반대말도 살펴볼 거고요. dangerous의 품사가 무슨 씨인지도 물어볼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한 다음에 13번 문장 읽어볼까요?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you should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You should. 충고. 그렇죠.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막 충고하는 게 you should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13번 전체 표현을 다른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 뭐가 가능한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전에 데인저러스 쓰고 이번에는 어드벤처러스. 왜 이 자리에 어드벤처가 못 오느냐, 왜 어드벤처러스가 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end 다음에 b가 또 보이는데요. 여기에 왜 b가 있는지는 생략이라는 문법입니다. end하고 b 사이에 뭔가가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b가 등장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 good health 하고 있는데요. in good health, be in good health 합쳐서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be in good health 하면 무슨 뜻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n good health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3번 문장이 하는 거는 두 가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때야만 하고 어때야만 한다? 모험심이 강하고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한다라고, 그래야지만 스모크 점퍼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뒤에 헬스 뒤에다가 뭔가를 더 넣을 수 있겠죠. 여기 해석, 여기에 13번 문장 헬스까지 해석하면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 하고 그리고 매우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한다 뭐뭐뭐뭐뭐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모험심이 강하고 아주 건강해야 돼. 랄랄랄랄랄라. 뭘 넣을 수 있을지 여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14번 문장, 15번 문장 우리가 눈으로 쭉 봐도, 아 일단 소리 내서 읽어 보자. 자, 13번, 14번. I know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t. Says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California. 계속해서 he protects forests,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라고 읽어야 돼. 보냈어?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거고 못한 거 할 거고 그래야 되겠네요.
다음 아 너 다음 무슨 요일이야? 너 금요일 날 보강해야지. 내일 내일 몇 시 올 수 있어? 오케이. 테리 내일 수업인가? 내일 아니지. 월요일인가? 몇 시 올 수 있어? 3시 안에 올 수 있어? 좀 일찍 오고 뒤에 4시에 니들 이렇게 막 몰려오면 내가 서희 내일 보강해야지. 몇 시 올 수 있어? 3시 안에 온다 했다?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 라이브즈라고 이거 라이브즈까지 읽었죠. And even human lives 계속해서 I'm really proud of my job.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14, 15번 같은 글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마음속에 생각해놨죠. 이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I know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t. 자, 예. 안녕하세요. I부터 시작해서 dangerous까지의 뭔가가 생략됐죠. 생략된 말이 어디에 무엇이며 걔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얘기하겠습니다. 생략 살펴보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love it 했고요.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it을 밑에다가 이렇게 얘가 버장머리 없이 막 다 설명해놨는데 나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my job이라고 해도 되고 해석해보면 나는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냐 내 일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내 직업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삼림소방대원이 라는 것을 그렇죠. 뭐 그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라고 토마스 맥카티의 스모크 점퍼 프롬 캘리포니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토마스 맥카티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까지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토마스 맥카티의 스모크 점퍼 프롬 캘리포니아 이게 이렇게 길지만 이거 결국은 앞만 길어봤자 그거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say가 아니고 여기에 생긴 게 says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기에 초록색으로 뭐 동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쉼표가 쉼표가 저 밑에 보면 I protect the forest,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할 때 여기에도 쉼표 나오잖아. forest 뒤에도 쉼표가 있고 animals 뒤에도 쉼표가 있잖아. 근데 이 쉼표하고 이 쉼표는 다르단 말이야. 쓰임새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쉼표를 보고 뭐의 쉼표라고 따로 부릅니다. 맥카티 뒤에 있는 이 쉼표를 보고. 그래서 해석이 자 이런 쉼표는 여러분들 이런 문장에서 만나본 적이 있어. 잠깐만 This is my friend 뭐 규진 이랬다. This is my friend 규진. 이거 해석한 뭐야? 이쪽은 내 친구 규진이다 이러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이란 같은 말이야? 사람. 그래서 얘를 보고 뭐의 쉼표라 그런다? 동격의 쉼표라 그러고 동격의 쉼표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인 뭐 이쪽은 내 친구인 규진입니다. 그래서 동격의 쉼표는 뭐뭐인 뭐 This is my favorite movie 해리포터 뭐 이런 거죠.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해리포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하고 해리포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는 쉼표를 보고 동격의 쉼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says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의 뜻은 캘리포니아에서 온 삼림소방대원인 토마스 맥카티가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안만 길어봤자 남잔데. 아, he. 그래서 여기에 he가 나왔죠. 뭐야? 색깔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자 여기도 그래서 as죠, as. He as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는 add의 뜻은 추가하다라는 뜻인데요. 덧붙여 말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죠. add의 원래 뜻은 추가하다, 더하다라는 뜻인데. He has는 그는 덧붙여 말했다. 말한다.
I protect. Protect의 뜻은 지킨다, 구한다. 그러니까 protect의 뜻이 뭐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니까 S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I protect forest,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여기 LIVES를 내가 lives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어.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He lives in Gumi. 라고 읽으면 틀리죠. He lives in Gumi죠. 뭐 똑같은 스펠링인데 왜 얘는 he lives고 왜 얘는 human lives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얘기해 주세요. I'm really proud of my job. 여기는 이제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됐습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라는 표현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외워야 할 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로 살펴보기로 했고, 이 돋보기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왜 저기다 칠했겠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의 주요 문법이니까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원하니 스모크 점퍼가 되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스모크 점퍼가 되는 것을 이란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스모크 점퍼, 그냥 영어로 얘기할게요. 스모크 점퍼가 되는 것 이란 말은 다시 말해 너는 그것을 원하니 말이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Do you want it? 너 그거 원해? 자, 그래서 해석. 자, 얘가 그러면 결국은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 그래요? 얘를 보고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왜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이유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이유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다. 그러니까 그 외에 자, 그래서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 투비어 스모크 점퍼는 무슨 뜻이에요? 하면서 이것만 들고 왔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위한 뭐뭐 하기 순서대로 하자. 뭐뭐 하기 위하여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하여 또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중1은 이거 말고 원래 더 있지만 중1이면 이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했어. 만약에 do you want 속에 to be a smoke jumper가 아니고 만약에 뭐 I study hard 또는 뭐 I exercise hard 하자. I exercise hard to be a smoke jumper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I exercise hard의 뜻은 나는 열심히 운동한다 to be a smoke jumper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하여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명사처럼 쓰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이 자리에 어차피 스모크 점퍼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는 요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도 만들 수 있어? Become, being. Being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I want to being a smoke jumper.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되죠. I want. 그렇죠? 자, 선생님 to be a smoke jumper 무슨 뜻이에요? 스모크 점퍼가 되는 것.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한 되어서 선생님 being a smoke jumper 무슨 뜻이에요? 스모크 점퍼가 돼 스모크 점퍼가 되는 중인. 그러면 이것도 되는 것 되니까 여기다 being 넣어도 되겠네. 안 된다 했죠. 왜 안 된다? want는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어떤 형태의 동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to 부정사의 형태의 목적어만 가지고 동명사는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밑에 문장에 뭐가 보여? 바로 그 밑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이라는 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being a smoke jumper 무슨 뜻이야? 삼림 소방대원이 된 것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형태 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하면 또 스모크 점퍼가 되어라 라는 명령문이죠. 내가 필요한 건 스모크 점퍼가 되는 것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번에 being 대신에 to be 돼 안 돼?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돼 안 돼?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번엔 목적으로서 뭐 want처럼 뭘 좋아하니 want처럼 나는 뭐 고기만 먹지 나는 회는 안 먹어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자, 정리하면 자 11번 문장의 to be는 being으로 못 바꿨습니다. 왜? 왜 being으로 바꿨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냐면 의미적으로는 being a smoke jumper도 산림 소방대원 되는 것이고 to be a smoke jumper도 산림 소방대원 되는 것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to 부정사니 뭐니 뭐 want가 목적으로서 뭐를 가질 수 있니 이런 거 저런 거를 만약에 지식이 없다면 너는 원하니 being a smoke jumper도 똑같이 되는 것이란 뜻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원트의 성격상 반대로 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거 좋아하는 애가 누구였더라? enjoy는 거꾸로 만약에 do you enjoy였다 do you enjoy였으면 do you 거꾸로 to be a smoke jumper를 못 써 do you enjoy being a smoke jumper 밖에 안 돼요. 인조이는 목적으로서 동사를 가지고 싶으면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ing 형태의 동명사만 가진단 말이니까 인조이하고 want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은 이번에 얘는 지금 목적어죠.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동사의 처분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져야 되는 거야. 얘가 뭐를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얘는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 안 되고 to be밖에 안 돼. 근데 지금 being a smoke jumper는 지금 무슨 어야? 얘는 지금 주어 자리에 있죠. 목적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뭐 해도 되고 being a smoke jumper 해도 되고 to be a smoke jumper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된다. 이거 시험 문제 분명히 내려고 할 거야. 연달아서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예상되느냐 여기다가 밑줄 꺼놓고 아무것도 안 넣고 옆에다가 B를 써놓겠죠. 괄호하고 그럼 B가 여기 어떤 형태 들어가겠니 여기서 똑같이 피워놓고 괄호하고 B를 넣어놓고 B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모두 고르세요라든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정리하면 여기는 뭐밖에 안 되고 to be밖에 안 되고 여기는 뭐하고 뭐가 된다 being하고 to be하고 being이 다 된다는 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산림소방대원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면 되고 주어이기 때문에 목적어처럼 얘는 새들어 살잖아. 새들어 사니까 주인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쥐가 주인이야. 작아야 작아. 됐습니까? 전세가 아니고 쥐가 나 오늘 소파에 누워 있을래 오늘 침대에 누워 있을래 지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안 되는 건 뭐는 안 된다. B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 배운 문법 있어. 이거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길어 짧아? 길어요. 길죠. 그래서 영어에서 주어가 긴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It is very dangerous job. It is a very dangerous job to be a smoke jumper 또는 being a smoke jumper. 이 자리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산림소방대원이 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주어 너무 길다 얘를 다 지워버리고 it을 쓰고 it is a very dangerous job to be a smoke jumper 또는 being a smoke jumper 하면 여기에 얘 대신 들어온 it을 보고 뭐라 그래? 가주어 뒤로 간 to be a smoke jumper being a smoke jumper는 무슨 주어? 진주어 가짜 주어 it 보고 진짜 주어 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더 좋아한다. 영어는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한다. 문장에서 동사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동사야. 동사 뭐뭐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출제 예상됩니다. 여기 to be 여기는 to be 하고 being 그리고 얘는 둘 중 뭐다? ing는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인데 당연히 얘는 뭐다? 동명사다. 현재 분사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동명사구 주어 단수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부분, 요거 이런 말을 왜 써놨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있는 김에 설명을 조금 더 하면요. 보세요. Make friends. 자, 방금 규진이가 뭐라 그러려냐면 make a friend 하려고 했는데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 혼자서 친구가 됩니까? 그렇죠. 친구가 되려면 최소 몇 명 있어야 돼. 그래서 친구 사귀다가 뭐다? Make friends입니다. 잠시만요. 자, 친구를 사귀다가 make friends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내가 이거는 뭐 선생님이 요거 뭐 어떨 때 하는 건지 알죠? 알맞은 거 고르라는 그런 폼이죠.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친구는 중요하다. 친구는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뭐가 맞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friends가 안만 길어봤자 태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렇다면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바로 앞에 비동사 앞에 friends가 똑같이 보이죠. 넣어야 할 비동사 앞에 friends가 똑같이 보이는데 이거는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친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친구 사귀는 것 하나, 친구 사귀는 것 둘, 친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돼? 안 돼? 친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되죠? 근데 친구 사귀는 것 하나, 친구 사귀는 것 둘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It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뭔 소린지 알겠죠? 그게 지금 거기에 단수 취급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별로 헷갈릴 게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걸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Being smoke jumpers로 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인데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의미가 전달된단 말은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독한 마음을 먹고 니들한테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 치자. Being smoke, 여기에 a smoke jumper를 드러내고 이 자리에 smoke jumpers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냐? Being smoke jumpers가 보이지? 그럼 그 뒤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 라고 묻는다면 둘 중에 뭐가 맞다? is가 맞단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dangerous에 대해서 살펴본다 했죠. 일단 dangerous의 뜻은 뭐고? 위험한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형용사 어떤 시죠? 그러니까 뒤에 그렇죠. 어떤 직업? 위험한 직업 됐습니까? 내가 형용사를 어떤 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어떤 뒤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다? 명사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된다. Danger가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Danger의 뜻은 뭐고? 위험. 이란 뜻이고 얘는 명사죠. 그렇죠? 이 자리에 있을 단어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학교 시험 문제가 뭐 그 교과서랑 똑같이 문제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 같은 의미만 전달되면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없어졌어. 자기 만약에 없어졌다 치자. 그럼 뭐가 따라서 없어지죠? Dangerous도 따라서 없어집니까? 일단 얘가 따라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여기 어가 뭐 때문에 있는 거야? job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job이 없다면 이 문장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도 된다? Being a smoke jumper is very dangerous. 해도 똑같은 의미 전달은 되죠. 물론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 어도 없고 잡도 없으면 뭐 삼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처럼 얘가 있을 때는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danger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형용사 올 자리라는 거. 그다음에 계속해서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요 뒤에 거부터 먼저 해볼까?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건 to be a smoke jumper. 그렇지. 자, 똑같은 to be a smoke jumper 나왔죠. 그러니까 11번 문장에 있던 to be a smoke jumper하고 똑같이 생긴 걸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해석하면 안 되죠. 자, 여기에 똑같이 생긴 to be a smoke jumper는 어떻게 해석했다? 너는 해야만 한다. 저 너는 너는 모험생이 강하고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한다. 삼림 소방대원이 되려면 그렇죠. 되기 위하여 됐습니까? 되기 위해서는 되려면 너는 어드벤처러스하고 being good health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to be a smoke jumper인데 아까는 되는 무슨 적용법? 명사적용법인데 똑같이 생긴 게 이번엔 무슨 적용법 됐다? 부사적용법이죠. 왜 부사적용법입니까? 1, 2, 3, 4 뜻 해석 Why? 네 가지 해석 중에 되는 것이야, 되기 위하여야, 되기 위한이야, 되어서야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하여죠. 이번엔 두 번째 뜻 뭐뭐 하기 위하여 일 때 그렇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Why? 때문에 왜 내가 모험심 강하고 건강 상태가 좋아야만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는?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해서는 to be a smoke jumper 하기 위하여 너는 adventurous 하고 그리고 being good health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적용법이고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용법이다? 의도.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모험심 강해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 의도가 뭐 하기 위하여다? To be a smoke jumper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만 가능한 게 바로 뭐다? 이 자리에 to 앞에 in order 또는 so as를 써서 in order to be a smoke jumper 또는 so as to be a smoke jumper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to be a smoke jumper 하기 위해서는 삼림 소방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됐습니까? 다음 adventurous의 뜻은 모험심이 강한.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마치 뭐처럼 사용된다. 동사. 동사처럼 사용된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너는 모험심 강한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된다? Adventure. 그렇죠. 얘가 올 자리가 아니란 그러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adventure가 오면 너는 모험이 되어야만 한다. 사람을 갑자기 사람이 아닌 게 되어야 한다고 하면 될 수가 없죠.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뭐 다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생략이라는 여기에 be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you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nd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충고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모험심 강해야 되고 건강이 좋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hould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n이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자, health의 뜻이 뭐예요? 건강. 그렇죠, 건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품 무슨 시야 이거? 명사. 명사죠. 전치사 뒤에 뭐?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 그 방 안에. 그 방 안에. 그 방 안에. In the room.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와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엔 뭔 얘기하는 거냐. 이 자리에 얘 대신에 만약에 뭐가 있으면 안 되겠다. healthy가 있으면 안 되겠죠. You should be in good healthy 하면 안 됩니다. 왜 healthy는 왜 안 돼? healthy의 뜻은? 건강, 건강한, 건강에 좋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오면 안 되겠다. 어떤 것 속에 있어야 된다? 좋은 건강 속에 있어야만 한다.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매우 건강해야만 한다가 됐는데 어쨌든 in the room 하듯이 건강이란 의미를 가진 명사 형태의 health가 와야지 형용사인 healthy가 오면 안 됩니다. 근데 you should be in good health라는 표현을 healthy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healthy를 만약에 쓴다면 you should be healthy. very healthy. healthy 이렇게 해도 되겠죠.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어찌, 어떤 시? 어찌 어떤? 주인공은 어떤이야? 그러니까 이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대신에 you should be very healthy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in이 있을 때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in very healthy는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in이 없어지면 그때는 매우 건강한 이란 형용사가 오면 되니까 you should be very healthy. You should be very healthy 하고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하고 같은 의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떨 때는 healthy 해놓고 X 표했다가 어떨 때는 healthy 걸 써놨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in good health 그 다음에 be in good be까지 붙이는 게 좋겠다. be in good health 그 다음에 be very healthy 이게 같은 의미다. 매우 건강하다 라는 의미가 전달된다. 오케이. 그냥 전부 다 뭐 오면은 메시지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14, 15 이 글 전체를 보고 이런 글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기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14, 15는 뭐다? 취재 읽어보세요. 인터뷰 인터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리포터라 그러죠? 당연히 누구를 인터뷰했겠어? 갑자기 사이언티스트를 인터뷰했겠어? 아니죠. 스모크 점퍼, 그렇죠. 스모크 점퍼 중에 한 명인 토마스 맥카피죠. 자, 그래서 I know, 당연히 뭐 이거 쉽습니다. I know 뒤에 생략된 말 뭐다? 대시고 대시하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 가지 배웠다? 세 가지 배웠죠. 그 중에서 뭐 하는 대시다? 겉 만드는 대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겉 만드는 대신 언제 쓴다? 완벽한 완벽한 문장을 안만 길어봤자 it I know it 나 그거 알아. 그거 뭐? 내 직업이 위험하다라 것을 오케이. 그래서 my job is dangerous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다? What do you know? 뭐 하는 데니까? 됐습니까? 내 직업이 위험하다는 거 알아. 됐습니까? 아방 길어봤자 it 하니까 딴 것도 생각나지 않나요? to 부정사랑 동명사도 생각나죠. 근데 얘는 그 to 부정사랑 얘랑 다른 점은 얘는 완벽한 문장이 것으로 명사의 덩어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명사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투부정사는 그냥 동사의 어떤 일부분. 뭘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다 이런 거.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거기에 무슨 어가 없어서 완벽하지 않아? Ride a bike에 무슨 어가 없어서 완벽하지 않아? 주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분명히 주어가 있어 여기에. 주어랑 동사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완벽한 문장.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다? 누가 다가 들어있다면 누가 다가 라이더 바이트에는 자전거를 타다지 누가 타는지가 안 나와있어. 그래서 걔는 절이 아니야. 걔는 구라 그래. 자, 우리 규환 뭐야 준환 준환이 그래. 환은 환인데 너 환자 무슨 환자냐? 너 환자 혹시 이렇게 쓰냐?
아 까먹었다 나. 아, 아닙니까? 내 이름 화자 까먹었다.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아우 쪽팔려. 오케이. 자, 내가 구하고 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 자, 얘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내가 이제 끊어있기 막 하잖아. 뭐 하다 보면 막 이런 표시 막 하잖아. 이게 다 뭘, 뭘 가지고 하는 거냐. 구나 절, 아, 여기까지 무슨 구다. 여기까지 무슨 절이다. 이러면서 자르는 거야, 이게. 그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어떤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고 해. 결국은 공통점은 어떤 덩어리야. 두 단어 이상이 모였어. 알겠습니까? 근데 차이점은 얘는 뭐가 없다? 주어 동사가 없어. 반대로 얘는 뭐가 있다? 주어랑 동사가 있어. 뭐 여러분들 이 과의 문법 가지고 설명하면 10 years ago, I met her. 자, 구가 들어있는 예로서 10 years ago, I met her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절 있는 건 when I was 20, I met her. 이건 절이 있는 거지. 자, 뭐 이 말 하는 사람이나 10 years ago I met her 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나 치자. When I was 20 I met her. 그래서 위에 문장을 말한 사람과 밑에 문장을 말한 사람이 같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10 years ago I met her. When I was 20 I met her. 그래서 이 아이의 나이는? 5살? 30살이죠. 어, 10년 전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래, 내가 10... 20살이 되던 때 나는 그녀랑 만났다. 그래. 아. 위에 문장은 10년 전에 나는 그녀를 만났다고 얘기했고 밑에 문장은 내가 20살일 때 그녀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서 말하는 사람 나이 몇 살이야? 30살이지.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내가 끊어 읽기를 한다면 여기 이 문장에 끊어 읽기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끊을 거야 당연히.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누가 다니까 한 덩어리. 원래는 뭐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끊기도 합니다. 주어동사를 구분한. 나는 주어동사를 구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 덩어리고. When I was 20 I met her도. 그러니까 지금 10 years ago나 when I was 20이나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you meet her? 이것도 똑같이 when did you meet her? 언제 만났어? 10년 전에. 언제 만났어? 내가 20살이었을 때. 됐습니까?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두 단어 이상으로 모였어.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야. 구 아니면 절이야. 근데 얘는 누가다가 없지. 근데 얘는 뭐가 있어? 누가다가 있지. 내가 20살이었다가 있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절이라고 부르고 절을 구성할 때 사용하는 예를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라고 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절이라는 거 명사 절이라고 불러. 그래서 that my job is dangerous 부분을 보고 절인데 얘가 하는 짓이 What do you kn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안 만기려왔자 it이다 겉 만드는 it이다 명사처럼 일을 하는 주어동사 있는 덩어리네. 그래서 명사절 that을 보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데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에 대해서 설명했어. 그러니까 원래 육과 문법이지 이게. 너한테는 설명 안 해주고 너한테는 설명했어.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뭐 할 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데 대시를 생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첫 번째, 겉 만드는 대시라야지. 겉 만드는 대신 내가 긴 설명을 짧게 줄인 거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야지 생략할 수 있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를 겉 만드는 대시라 그래 그냥. 됐습니까? 자, 그럼 대시 생략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해 준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I like 색깔 바꿔야 되겠다. I like that. 그렇죠. I like that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없단 말이야. 얘는 지시사야 지시사. 난 저것을 좋아해. 얘가 없어지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는 생략하면 안 돼. 근데 겉 만드는 데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근데 겉 만드는 데는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어의 역할을 할 때만 생략할 수 있다? 목적어일 목적어. 때. 됐습니까? 자, 이 정식 문법 명칭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있으려면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무슨 어로 사용될 때다? 목적어. 목적어로 동사에 여기 동사 있잖아. 누가다 보이자 누가다. 내가 안다 그랬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자리에 있을 때 목적어일 때 그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아닌 경우도 그럼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직 쓸 게 남았나요? 그렇게 많이 적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겉 만드는 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놓고 생략할 수 있으려면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충족돼야 된다. 뭐? 목적어라 해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지금 겉 만드는 데시야. 왜냐하면 여기에 you swim in the river 이것만 해석해봐. 너는 그 강에서 수영한다. 완벽한 문장 맞지? 근데 얘 때문에 뭐가 되냐? 네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 읽어볼까요? It is dangerous that you swim in the river.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일까? 어떻다? 그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이거 겉 만드는 데시니까 생략할 수 있겠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 내가 겉 만드는 대신 생략되려 그러면 무슨 어로 해야 된다 그랬어? 목적어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다? 뭐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얘가 뭔지 물어볼까? 얘는 뭘까요? 가짜 주어죠. 가짜 주어.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면 안 돼.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 가짜 주어는 위험하다. 뭐가? 네가 그 강에서 수영하는 거. 그러니까 겉 만드는 that은 맞는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지금 뭐다? 주어야 주어. 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육과문법인데 준환이가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 들었고요. 너도 뭐 모르는 거 맨날 한 가지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여기 that이 생략됐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뭐 관계사라 그러면서 그때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또 배워. 근데 관계대명사 that도 생략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 막 배우고 나서 이제 중2쯤부터 어떤 시험 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냐면 다음 밑줄 친 that 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 지금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는 that 첫 번째 거 배웠어. 됐습니까? 자, 위험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어? 엄청 사랑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엔드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색하죠. 여기 엔드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저는 엄청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여기 but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 love it. 나는 그것. 여기서 얘기하는 it은 뭡니까? My job. 이고요.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뭐 하는 것을 삼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도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뭐? I love to be a smoke jumper.
어, 궁금증 생겼어. I love being a smoke jumper. 대한대. 돼요. 되죠. 왜? love니까. love하고 like 같은 애들은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얘가 편식한다, 골고루 잘 먹는다. 골고루 잘 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 모두 가능하다. 여기에 a smoke jumper 너무 길어서 안 써놓은 겁니다. I love to be a smoke jumper 또는 I love being a smoke jumper 이런 것들이 집어넣을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토마스 맥카피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에서는 여기에는 참 전치사 비워놓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전치사 뭐 넣겠니? 됐습니까? 어디 어디 출신인 할 때 전치사 뭐 씁니까? from 쓰죠. 너 어디서 어디 출신이니? Where are you from? from 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비워놓으면 from이 와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smoke jumper니까 여기에 from이 와야 된다는 것도 꼭 챙기시고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온 삼림소방대원 in 토마스 맥캐시 앞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does가 들어가 있는 say의 형태인 says를 고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캘리포니아 이걸 어딘가 나왔던 동네 같은데? 캘리포니아가 지금 글 전체에서 처음 나옵니까? 아니죠. 그쵸? 몇 번째 문장에 나왔더라? 첫 문장에 나왔던 동네죠. 됐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네요. 됐습니까? 캘리포니아 출신의 삼림소방 토마스 케이티가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쌍따옴표로 묶인 게 몇 개? 하나, 두 개죠. 두 마디 했어요. 그가 덧붙입니다. I protect. 내가 뭐한다? 보호한다. 지켜준다. 야, 내가 보호하다, 지켜준다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S로 시작하는 save가 있죠. I save forests,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숲을 구하고 또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도 구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야, 여기를 왜, 자, 여기에 왜 lives로 읽어야 되냐? 얘는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에? life의 복수형이야, life의 복수형. 자, 여러분들, 복수형 이런 거 중1 때, 늑대, 늑대들, 이렇게 하는 거 배웠습니다. 푸나, 푸 소리로 끝나면, 그쵸, 푸 소리로 끝나면, 브 소리로 바꿔줍니다. 그니까, 쫄기는, 침 안 튀긴게, 그니까, 그래서 F나 FE로 끝나면 V로 바꾼 다음에 ES 한다는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life가 F 소리로 끝났는데 셀 수 있는 목 이게 뭐 생명이라는 뜻이야, 생명.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그건 벌써 왜 벌써 예외로 갑니까? 생명이나 이게 이제 life도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life가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인생이라는 뜻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life의 뜻이 뭐가 뭐 이 여기에 lives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뭐 life나 lives가 들어있는 예문을 다섯 개 보여주고 똑같이 생명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걸 고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My life 하면 내 인생이겠죠, 그건. 그러니까 자, 어쨌든 life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얘는 lives라고 읽어야 돼. 근데 얘는 아까 어떻게 읽었더라? He lives in 구미죠. 그렇죠. 얘는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냐면 얘는 live라는 동사에 뭐가 들어간 형태? does가 들어간 3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live에 s 붙였다고 lives가 되지도 않겠죠. 그러면 제 경험적으로 어떤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만나본 적 있냐?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여러분들 나이면 한 5년 전이죠. 그렇죠? 눈은 뭘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 뭐 계산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말할 때 한 5년 전쯤에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본 적 있냐? 여기 I에다 밑줄 닦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I하고 같은 발음인 단어를 고르세요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I가 들어간 단어 뭐 있겠노? I가 들어간 뭐 간단하게 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건 뭐야? 파인. 파인. 소나무란 뜻이죠. 얘는 핀. 핀. 그렇죠? 둘 중에 얘랑 같은 발음인 건 얘를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얘 leaves라고 읽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human lives야. 명사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발음이 lives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 뭐 숲도 막 구하고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도 구해주니까 뭐 보람차 보람 없어 보람차죠. 그래서 보람차다고 얘기하고 정말 내 일이 어떻다? 자랑스럽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I'm proud of myself. 그렇죠. I'm proud of myself. Myself.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Proud의 뜻은? 자랑스러운. 그렇죠. 자랑스러워하는 한 형용사니까 동사 만들려고 앞에 비동사가 있죠. 됐습니까? 내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한번 바꿔놓고자. 나는 정말로 자랑스러운데 뭐가 자랑스럽냐 하면은 삼림 소방관이 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I'm really proud of to be. 스모크 점프하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올 형태는 뭐? Being a smoke jumper야. 얘밖에 안 돼. I'm really proud of being a smoke jumper. 나는 smoke jumper가 되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자, 왜 난 삼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표현이 왜 I'm really proud of being a smoke jumper 밖에 안 되느냐 라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이거부터 가볼까? 우리 6시 만날까? 우리 춤출까? Shall we meet at 6? 이렇게 하죠. 그쵸? 이거랑 같은 거 뭐였더라? Shall we meet at 6? Let's meet at 6. Let's meet at 6는 뭔 뜻이야? 우리 6시에 만나자. 또 이거랑 같은 거. How about... 잠깐만 거기 가기 전에. Why don't we meet at 6? 그쵸? 대안하기라면서 배웠어.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었던 거 해. How about meeting at 6? 이거 해석은 6시에 만나는 것 어때? 뜻이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여기도 동사원형, 여기도 동사원형, 여기도 동사원형인데 여기 왜 갑자기 ing가 와야 되냐? about이 뭐야? 이 정체가 무슨 품사야 이거? 전치사잖아. 그렇죠? 자 여기 얘 한번 볼까요? 얘 품사 뭐야? of 전치사잖아. 아. 됐습니까? 그래서 규진이한테 전번에 여기에 6시에 만나 만약 이렇게 썼다 그럼 어떻게 된다? 6시에 만나다 어때 갔잖아 만나는 것 어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규진이가 뭐라고 했냐 그때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그랬어 뭐야 이건 안 돼요 그랬어 그럼 내가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된다 그랬냐 자 이 to가 to 뒤에 동사가 원형이 있으면 to 부정사를 만들지만 to가 그런 쓰임새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죠? 그러니까 이 to는 뭐야? 전치사란 말이야 전치사 그러니까 to가 전치사의 to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원어민들 느끼기에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전치사 뒤에 또 뭐가 나왔어? 전치사. 나온 것 같아. 전치사가 또 나온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형태로 말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전치사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거든요. 동사만 목적어 가지는 게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사는 어떤 형태만 가능하다? 동 명사의 형태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m proud of, I'm really proud of being a smoke jumper 밖에 안 된다 했어요. 한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선생님 경험상 지금 보면 B가 많이 보이고요. B가 그냥 B의 형태가 아니고 어떨 때는 to be밖에 안 되고 어떨 때는 being이 될 수도 있고 to be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니들 서수정 치나 이번에? 치지 않을까요? 얘는 안 친다는데. 안 쳐? 단답식으로 칠 거 아니야? 단답식으로 칠 거 아니야? 아니야, 단답식으로. 단답식으로도 간단한 서수정 칠 것 같은데 분명히 B를 정확하게 쓸 줄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야. 됐습니까? 되게 좋아하네. 자, 이렇게 돋보기를 살펴봤고요. 됐습니까? 자, 12번 문장부터 이제 멀리서 숲을 볼, 지금까지 나무를 들여다봤으면 이 나무는 떡갈나무구나, 도토리가 300개 달려있구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고 이제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멀리서 옵니다. 자, 11 문장,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죠? 그러니까 이 앞 문장까지 뭐 얘기했습니까? 스모크 점퍼의 일이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란 걸 직업 소개해서 직업 소개. 뭐 EBS에서 한 번씩 하는 뭐 그 선생님 종종 보는데 제목 프로그램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한 번씩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 알아요. 자주 봅니까? 자주는 안 본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극한 직업 같은 그런 거야 지금. 막 뭐 이 사람들 일이 일단 뭐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 보여? 규진이 뭐 너 보고 억지로 삼림 소방대원이 되라 그러면 넌 뭐가 제일 싫을 것 같아?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렇죠.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렇죠. 준환이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 해보고 싶구나. 오케이. 아, 싫어. 그럼 뭐 어떤 점이? 개항하기 싫다. 와우. 특별한 이유 없다. 그렇지. 와우.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면 자 힘든 얘기만 잔뜩 해놓고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또 불 끄고 하는 거니까 뭐 불 때문에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또 나무를 베는 것도 그렇게 안전한 일은 아니고 나무를 베다가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11번 문장에서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고 12번 문장에서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일이라도 하고 싶으면 어떤 조건이 따라야 된다? 모험심 강하고 건강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육체적으로 뭐 팔굽혀펴기도 한번 딱 했다 그러면 한 2천 개씩 할 수 있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나무도 막 들고 옮기고 삽질도 연락해 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나옵니다. 뭐 나도 알아. 위험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엄청 좋아해. 이러고 인터뷰가 끝나면 되겠어요?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Why do you love your job? 이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I know my job is dangerous. 만약에 실제 인터뷰라고 치자. 이제 여기에 스모크 점퍼 캘리포니아에서 온 from 캘리포니아가 I know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t. 해놓고 because를 안 했어. 그럼 만약에 리포터가 다시 Why do you love your job? 이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Why do you love your job? 하고 다시 딱 마이크 줬더니 이제 I protect. 그래서 I protect what? 또 forest. 세 가지 forest. Wild animals, 야생동물들, and even human lives.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보호하고 죽음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서 지금 이 사람이 매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별거 없었죠? 됐습니까? 그럼 만나. 이거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네. 금방 하죠 뭐. 자, 그 심화학습 자료도 꺼내놓으시고요. 7과, 오늘 8과 진도 들어가겠죠? 끝났으니까 7과. 오케이, 그 바로 앞 문장에 뭐였냐면은 the job, the work, the work. 그 일이 긴 시간을 뺏어가 안 되니까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stay. I have to stay where in the forest. A few days. For a few days. 됐습니까?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컷 막 욕 비슷하게 해놓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너 원하니?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Do you want to eat? 너희들 그거 원해? 명사제공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시작이 뭐였더라? 빙이었죠.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직업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됐습니까? 만약에 어가 없으면 job도 따라 없어져야죠. is very dangerous. to be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돼. 아 돼요. 된다 했죠. 아까 전에 그 앞에 I want to being a smoke jumper 안 된다 했어. Want to be a smoke jumper?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됐습니까? 위험한 일이다 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하고 싶다면 이런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충고하는 어드벤처. 겁니다. 그 뒤에 생략된 말까지 넣어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 should adventure. Adventurous 형용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have 있어야 한다고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그러니까 you should be very healthy 그러니까 you should be very adventurous 그다음에 생각되면 뭐였더라? You should be a smoke jumper. In order to be a smoke jumper 하기 위해서는 adventurous하고 be in good health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디서 온 사람이더라? 어디서 온 스모크 캘리포니아 점퍼?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메코, 앞에 토마스 전, 메코, 메컬, 메커티 그래서 캘리포니아 앞에 전치사 뭐? In California. From California. 전시사 빈칸 챙기라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스모크 점퍼니까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중간에 but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중간에 but이 있으니까 앞에는 뭔가 안 좋은 말하고 그 뒤에 좋은 말 하겠죠. 그래서 앞에는 나도 알아요. 뭘 알아요? 위험하다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사랑합니다. 됐습니까? say가 나와? says가 나와? says죠.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나도 알아요. I know. 생략된 말. I know that. That my job is dangerous. 일단 뭐. But I love it. 라고 뭐한다? says. Thomas McCarthy. 동격의 쉼표 온 다음에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California 출신인 스모크 점퍼가 말한다. 됐습니까?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말했으면 리포터가 다시 뭐라고 물었다? Why do you love it? Love your job. 했겠죠? Why do you love your job? 했더니 대답이 이제 그가 덧붙인다. He has. I가 뭐한다? I protect. Save 한다. What? Forest, wilderness, wild animals, and 심지어는
이번 주먼, 주먼 라이브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 I'm proud of I'm really proud of my job. I'm really proud of my job. 네, 일이 정말 자랑스럽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시마 만나볼까요? 그래서 더 워크부터 한번 적용해보고 더 워크 더 워크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채워볼까요?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본문에 있는 대로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오케이, 다중 선택 가능한 거.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위에는 want to be밖에 안 되고 여기는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도 된다. 오케이. 터치건데. 다음 문장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Be in good health.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You should be very healthy. 만약에 in이 없었다면 you should be very healthy. 너는 매우 건강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다. 실제 시험지는 좀 바뀐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준비해 주세요. 됐습니까?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슈드 뒤에 비 넣는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됐습니까?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자, 문장 가볼까요?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yeah.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t. I love it. It says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그래서 it them 중에서 it이고 뭐도 해봤다. My job. I love my job. 이놈들 하는 거 보니까 from도 간 처리해둬야 되겠습니다.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전체 다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가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장 가볼까요? He has protect forest wild animals Even human lives. I'm really proud of my job. I'm really proud of my job. My job 물어봤고요. My job은 smoke jumper. Smoke jumper. B
being a smoke jumper. I'm really proud of being a smoke jumper. My job은 being a smoke jumper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과 마이잡 안 물어봤네. 마이잡 물어보는 것도 해놔야지. 가르쳐줬어요. 마이잡은 I'm really proud of being a smoke jumper 대신 맞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7과 끝이 났고요. 그러면 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과 자료 쭉 꺼내주세요. 뭔 뜨냐. 자 이제 8과 자 뭐 수업 다 했으니까 거기 뒤쪽에 있는 워크북은 이제 여러분 다 뭐야 마무리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수업 시작할 때쯤 야 숙제 있는 거 보자 이랬는데 하나도 안 돼 있으면 혼나겠죠. 알겠습니까? 클래스 카드로 정리하시고요. 8과도 클래스 카드로 학습하시는데 자 제가 잠깐 시간을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릴 동안 클래스 카드에서 8과 단어라고 되어 있는 거 세트를 찾으셔서 승인 왜 안 열려? 8과 단어가 있지요. 또 한 대 가지 마시고요. 8과 단어, 8과 영역 두 가지 있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별표 표시하세요. 별표. 내가 몰랐다. 슈퍼문. 아, 폴문. 임파서블. 슈퍼문은 풀문 중에서도 엄청. 그래서 8과 시작하고요. 클래스 카드로 단어 암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어 설명하겠습니다. 명사들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 중 나옵니다. 먼저 B 알 거고요. 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B 한 말이면 bees 복수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 국가 country 뭐 물론 country는 시골. 나라란 뜻도 있고 시골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셀수 있고요. 있어요. 하나의 나라일 때는 a country. 두 개 이상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s. 복수형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 외에도 나라란 뜻으로 country만 있는 거 말고 nation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라, 국가란 뜻입니다. 컨트리가 나라, 국가라 뜻일 때 같은 말은 nation. 그 다음에 호기심은 뭐다? curiosity입니다. curiosity 명사입니다. curiosity. 그 다음에 형용사형이 있습니다. 형용사형은 뭐다? curious. 맞습니까? curious. 뭐 curiosity 같은 경우에는 뭐 화성 탐사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중에 어느 게 어드벤처러스 같은 거야? 그렇죠. 이게 어드벤처러스하고 같죠. 어드벤처러스도 형용사, 큐리어스도 형용사.
그러면 얘가 어드벤처러스하고 같으면 그러면 여기에 어드벤처러스하고 같은 건 어드벤처겠죠. 어드벤처 명사, 어드벤처러스 형용사, 큐리어스티 명사, 큐리어스 형용사. 그다음에 지구는 Earth, Earth 또는 the Earth. The Earth. 보통 이제 뭐 달을 뭐라 그래? 달. Moon. The Moon 이러죠. 태양. The Sun. The Sun. The를 붙이죠. 지구도 마찬가지 The Earth라고 하고요. 또는 Earth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더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건 흙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로 쓸 때 지구란 뜻이고 고유명사처럼 취급합니다.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학습했습니다.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발견? Finding. Finding. Finding은 당연히 뭐로부터 나왔다? Find. Find. 그럼 Finding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Finding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발견하는 것. 것. 발견하는 중인. 발견하는 것이란 뜻에서 발견이란 뜻도 되었습니다. 뭐 미스테리어스 파인딩 한번 볼까? 미스테리어스 파인딩. 미스터리한 것을 발견했다. 미스테리어스 파인딩 하면 신비로운 발견 뭐 이런 뜻이겠죠. 아주 신기한 발견. 됐습니까? 오케이. 어메이징 파인딩 하면 놀라운 발견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파인딩만 읽히지 마시고요. 뭐 어메이징 파인딩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읽으면 읽히면 어메이징도 읽히고 파인딩도 읽히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냉동실 프리저. 자, 프리저는 뭐로부터 나왔냐? 프리즈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죠. 프리즈. 프리즈의 뜻은 얼다. 뭐뭐 하다라는 말에다가 er이나 r을 e가 있는 경우에 r 붙이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한다 했었죠. 쿨러가 뭐였어? 쿨러. 식히는 것. 그래서 냉장고를 쿨러라고 하죠. 그래서 er 붙어서 사람 안 되네요. 쿨러도 사람 아니고 도구고요. 프리저도 사람이 아닌 도구네요. 드라이버 한번 해. 드라이버. 운전하는 사람을 드라이버. 그건 사람 됐네요. 쿠커는 뭐예요? 쿠커. 요리 도구. 요리 도구죠. 요리사가 아닌 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요리사는 쿡이죠. 쿡이 동사로도 쓰이고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였고요. Freeze, preach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freezer는 꽁꽁 얼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하는 건 fridge입니다. fridge. 같은 말은 refrigerator. 됐습니까? refrigerator. refrigerator. 오케이. 그래서 이게 도구가 조금 다릅니다. freezer하고 fridge는 하는 일이 좀 다르죠. sub-zero는 뭐야? 둘 중에 sub-zero. 섭지로, 그러니까 온도를 섭씨 온도 섭지로 상태로 유지하는 건 냉온고. 섭지로 상태로 유지하는 건 둘 중에 뭐 프리저죠. 섭지로가 뭔 뜻일까요? 영하죠, 영하. 빌로지. 섭지로 상태로 유지하는 건 프리저다. 프리지는 보통 뭐 한 4도씨 정도 이렇게 유지시키죠. 영하 sub-zero. 자, fridge란 단어는 refrigerator가 너무 길어서 줄인 단어입니다. fridge. 이렇게 d하고 g가 연달아 있을 때는 d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fridge 하면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fridge. fridge. 그 다음에 보름달은
일단은 full moon. full의 뜻은 가득 찬 이런 뜻이죠. full moon. 초승달은 new moon. 그렇습니까? 자, 초승달은 오른쪽이 동그래, 왼쪽이 동그래? 오케이. 다음 중 초승달 new moon을 제대로 그린 것은 1번, 2번 중에 2번이죠. 이거는 금음달이죠. 금음달 오른쪽이 동그래야지 앞으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뉴문 요렇게 생긴 게,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요렇게 되면 이제 해프문이라죠. 해프문. 그러다가 얘가 풀문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부터 어디가 작아지기 사라지기 시작한다. 오른쪽이 작아지기 시작하죠. 다시 해프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생달이 되고 없어졌다가 보이다가 다시 뉴문이 되고 해프문이 되고 풀문이 되고 반대쪽 해프문 되고. 그 다음에 수학은 math. 네, math도 줄임말이다. 뭐의 줄임말이다? mathematics의 줄임말이다. mathematics. 그 다음에 언니 누나는 older sister. 그 다음에 여동생은 younger sister. 그렇습니까? 아스트리치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7과 복습하고 마무리 하시고요. 할 거 많습니다. 그쵸잉? 8과 단어도 어느 정도 완성시켜서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 수업은 화요일이고요. 주말을 통해서 철저하게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